오늘은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고지혈증, 대장암에 효과가 탁월한 표고버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고버섯은 달고 성질이 차거나 평하며 특별한 독이 없고 위와 간경에 들어갑니다. 주요 성분 중에는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유효 성분들이 많은데 식용보다는 차나 분말로 만들어 먹었을 때 그 효과는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표고버섯을 말리게 되면 암에 관한 항산화 효과는 5에서 10배까지 늘어나게 되고 가지는 15에서 20배, 시래기는 30배까지 상승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칼륨이나 칼슘, 비타민 D 등의 성분도 7배 정도 풍부해져서 각종 건강지수를 늘리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강원대학교에서 발효한 대장암 세포 증식 및 세포 사멸에 미치는 영향에서 표고버섯 추출물을 첨가한 결과 유의적으로 대장암 세포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표고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세포 증식이 크게 억제가 되었고 96시간의 처리에서 대장암 세포 증식이 매우 억제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표고버섯은 대장암 세포의 세포사멸 증가에 효과적인 항암물질로 치료에 적용할 수 있음을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대장암을 비롯해 8종의 암세포 증식을 막을 수가 있으며 암세포 증식 억제율은 무려 80%가 넘는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항암치료에는 표고버섯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햇볕에 5에서 10일 정도 말리시면 됩니다. 차를 끓이실 때는 하루 용량 10에서 20g 정도를 사용하시면 되고 약탕기에 물은 700ml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몸에 냉증이 있으신 분은 대추 3개를 넣고 2, 30분 정도 끓이시면 되고 연하게 드실 분들은 물에 용량을 1L를 붓고 끓인 다음 하루 3잔씩 드시면 됩니다. 다음 표고버섯은 혈관 속에 피가 굳어있는 혈전을 녹이는데 매우 우수하고 세포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혈액은 혈관 속에서 응고하는 일이 매우 적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혈관 내피의 손상과 염증 등으로 혈액의 정체와 응고성이 높아져서 국소에서 혈전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만약 혈전이 생기면 혈관이 좁아져 혈류를 가로막게 되고 관상동맥과 심근경색 및 뇌혈전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혈전증을 말린 표고버섯의 분말가루로 분해시킬 수가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며 각종 질병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고지혈증에 관한 실험에서 표고버섯 분말을 보충한 고콜레스테롤 시기를 일주일간 섭취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대조군보다 혈장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낮았고 좋은 콜레스테롤 농도는 더 높았으며 간의 지질과 산화는 감소되었습니다. 이 결과로부터 표고버섯은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고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예방 및 치료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몇 종의 버섯 중에서 표고버섯이 가장 유효함을 보였습니다. 경상대학교 실험에서는 콜레스테롤 흰지를 4주 동안 섭취시켜서 지질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혈청 콜레스테롤 농도는 표고 분말에서 57% 감소하였고 좋은 콜레스테롤 농도는 230% 증가하였습니다. 동맥경화 지수는 68.4% 감소함으로써 표고 분말에 항동맥경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간장 콜레스테롤 농도는 식이군에 비해 표고 분말 첨가식에서 24.7% 감소하였으나 중성지질 농도는 50%의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표고버섯 분말은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저하 효과와 고지혈증, 항동맥경화 효과가 인정되어 버섯 분말을 소재로 새로운 생리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시사되었습니다. 그 밖에 표고분말은 죽상경화성과 고지방 과산화지질, 생화학적 활동 고밀도 지단백 티오바르비투르산 반응 등의 각종 실험 지표에서 향상된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고콜레스테롤과 고지혈증 동맥경화에는 표고를 가루로 만들어 하루 3회씩 한 스푼씩 먹으면 되고 표고버섯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오랫동안 저장해놓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독은 없으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온몸에 발진이 많이 생길 수도 있으니 피부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점 유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